좋아했다. 진짜 소름이 나돋아요. 제가 그걸 보려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스포일러,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의 줄거리나 결말 등 중요 사항을 미리 발설하여 온전한 감상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최근 SNS의 발달 등을 이유로 이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악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당무계한 스포일러 방식을 통해 속출하고 있는 피해 사례들, 저희는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 네이버에서 버닝썬 사태 관련된 기사를 보는데 그 댓글에다가 스포를 해놨더라고요. 기사 댓글에다가요? 네, 타노스가 뭐 이렇게. 정말요? 네. 포털 기사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본 댓글로 스포일러를 당했다는 A씨. 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조회수는 높은 한 기사에 어느 네티즌이 스포일러를 댓글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진짜 당황하셨을 텐데 좀 어떠셨나요, 기분이? 아, 진짜 망했다. 그 영화를 진짜 1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그게 다 이제 스포로 돌아간 느낌이고, 인류애가 사라진다니까?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겨줬으면 좋겠다. 자리를 옮겨 저희는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만났습니다.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에어드랍으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에어드랍은 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처음에 거절할지 받을지 앞에 보면 썸네일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JPG 파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설명이. 아니, 누가 그런 짓을...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에어드랍이니까. 그냥 그 칸에 타고 있던 사람이었겠죠. 진짜 그 사람 거기 앉아가지고 속으로 웃고 있을 생각하고 하면 진짜 소름이 다 돋아요. 진짜 제가 그걸 보려고 얼마나... 인터뷰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B. 그의 눈물은 억울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결국 중단된 인터뷰, 황당한 피해 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취준생이라서 근데 이번에 인적성에 붙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 같은 거 개설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공지를 올렸어요. 아, 스포 내용을요? 네. 캡틴 막 아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요? 사실이 아니게 해달라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아는 대로, 스포 당한 대로 흘러가는 게 그냥 힘들 것 같았어요. 좀. 혹시 그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C씨. 한참 숨을 거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개새끼야. 내가 타노스였으면 짜증나네요. 다음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D씨의 태도는 다른 피해자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이고. 뭐 제 탓이죠. 그때 화장실을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사실 제가 너무 좀 방심했던 거 아닌가. SNS도 다 끊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이어폰도 꼭 끼고 있어야 됐는데 제가 부주의했죠. 저희가 예상한 반응하고는 굉장히 다르신데요. 제 탓이죠.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콜라를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을 못 참고 그 사이에. 스포일러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이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희는 한 스포일러 빌런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재밌으세요? 사람들 반응 보면은 재밌으니까 그냥 놀리고 싶어서. 혹시 관심 종자세요? 아니요. 응? 관심을 끌고 싶었다기보다는 요즘 사회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정보 권력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이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거기서 좀 더 우월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피해자도 고통이 진짜 상상 이상인데 그분들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그게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그분들 진짜 힘들어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 정말 궁금했다면 빨리 보면 됐던 거 아닐까. 그 스포를 당했던 사람들은 늦게 본 거잖아요, 영화를. 늦게 본 거는 그만큼
그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떨어졌던 게 아닐까.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진심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싶어요. 마치 타노스가 어벤져스한테. 변칙적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악성 스포일러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제할 방법은 역부족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스포일러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천만이들 영화가 800만이 들었다 뭐 이런 식의 객관적인 입증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영화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가기 전날에는 핸드폰도 안 보고 눈 감고 귀 막고 이제 다 차단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예매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진짜 답답해요. 피해가 급증하자 영화 팬들을 중심으로 SNS상에서는 노 스포일러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벤져스의 감독과 배우들도 동참했습니다. 감독인 루스 왕자는 개인 SNS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Remember, Thanos still demands your silence.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김민아입니다.